내 몸이 집이다라고 보면 네. 세포 하나하나는 벽돌이에요. 벽돌. 근데 벽돌 집을 시멘트. 그렇죠. 벽돌 집을 벽돌만 있으면 툭 치면 무너질 그쵸,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얘네들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튼튼하게 시멘트가 잡아주는. 필요한데 네, 네. 그 시멘트가 와. 바로 콜라겐.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고 없음 말고가 아니라 아니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진짜 그렇지. 발끝부터 머리까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콜라겐이 부족해지게 되면 네. 질병도 올 수가 있겠죠. 진짜요? 네. 대표적인 질병들을 좀 오늘 배워볼 거예요. 뭐, 아무래도 피부병이겠죠? 피부병? 골다공증 아니에요? 골다공증. 자, 첫 번째는 바로 골다공증이. 맞아요. 사실 뼈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뼈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칼슘만 네. 생각하시죠. 칼슘이 중요한 영양소이긴 한데 칼슘과 같은 무기질을 묶어줄 수 있는 유기질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콜라겐. 아까 그 접착제. 그렇죠. 접착제. 접착제로 잘 붙여줘야지 얘네들이 단단하게 붙어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해진다?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이어주고 붙여줄 수 있는 접착제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콜라겐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에? 아니 근데 콜라겐 때문에 요실금이요? 난 저 소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지금. 이게 뭔 관계야? 어떤 원인이건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 배뇨를 조절해주는 배뇨근 중에서 그 관략근, 이렇게 조여주는 근이 네.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도 근육의 탄력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니까 제대로 조임근의 역할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년기 분들이 요실금이 많이 걸리신다고 했을 때 네네. 갱년기인 분들이요. 갱년기 그 시점 때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근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임근도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생길 수가 있어서 모든 요실금의 원인이 콜라겐 때문은 아니지만 네네.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도 역시 요실금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근육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육의 그쵸? 질이 떨어지니까요. 콜라겐이 부족하니까 온몸에 온몸에 무슨 병들이 이렇게 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직 자리가 하나 남아있죠? 네, 마지막으로 뭘까? 아우 무서워. 에? 심혈관 질환? 콜라겐이 부족한데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마지막 질환은 심혈관 질환, 심뇌혈관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저거는 뭐 왜? 콜레스테롤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그렇지.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 내벽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콜라겐이 떨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은 이런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붓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혈액의 문제는 콜레스테롤일 수 있겠지만 예. 혈관 자체의 문제는 콜라겐 때문에 또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근육인 거죠. 그렇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근육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쟤네들도 근육의 힘에 의해서 그러네. 움직이는 거죠.